자, 오늘은 슈퍼칠사 제 투원 리뷰 영상을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원해서 찍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73이 자전거는 이게 외국에서 서퍼들이 거의 짧은 머리에 슈퍼들을 옆에다 끼우고 이렇게 많이 타는 그런 브랜드라서 또 서퍼인데 그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하나 질렀습니다. 예. 제가 뭐 슈퍼73 Z1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슈퍼73 Z1 그리고 슈퍼73 S1, S2 이렇게 있는데 S1, S2는 이게 와트 수가 너무 높아서 자전거도로 다닐 수가 없어. 그래갖고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닐 바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이었고 그 슈퍼73 Z1이 이게 되게 모양이 깔끔해. 그냥 뭔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슈퍼74 외국 사람들은 S1, S2 이고의 브랜드를 보면서 좀 모양이 이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내 그냥 내 의견이니까 내 의견으로 그냥 간단하게 자전거 같으면서 약간 좀 감각도 있고 약간 심플한 약간 레트로 감성을 약간 일단 장점 그럼 짧게 얘기하면은 5시간 배터리 충전하고 45마일 최대 그렇게 갈 수 40마일 정도 갈 수 있고 최대 배터리 내장형이라서 도난 걱정 안 해도 되고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들 수 있는 무게 그리고 조금 단점이 그렇게 있다면은 S1, S2에 비해서 조명 같은 부분이 좀 약해 그래갖고 외부에서 좀 왜냐면 자기 감성에 맞춰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등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왜냐면 S1, S2는 등이 이만한 큰 게 있고 그래서 그걸 교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모델의 대체품이 없어서 구성품이 없어서 좀 그런 단점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다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은 없고 저도 만족해요 다 맞죠? 이거에 만족을 하나? 이거에 만족을 다 맞으니까